특히 또 영현주 선수의 활약이 돋보인 세트였고요. 남자 단식 3세트,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가 성공합니다. 네, 바로 이게 지속적인 표현이 어려운 해법이다.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가 몸소 그걸 증명을 해주네요. 네, 첫 번째 세트에는 초구를 풀어냈었는데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. 일단 너무 두껍게 맞다 보니까 뭐 각도 안 맞고 키스까지 내버렸죠. 김임권 선수의 공격. 네, 일곱 쿠션을 가야 될것 같은데요. 돌리기 대회전. 아, 살짝 키스가 났어요. 5 쿠션. 이거 공이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? 맞을 오, 뻔했는데 네. 원투 쿠션이 동시에 지금 꽂혀버린 거죠. 아, 키스가 났군요. 네, 키스가 나면서. 네. 제가 키스 나는 순간을 못 봤기 때문에 공이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지금 짐작을 못 했습니다. 약간의 행운이 도와줄 뻔했으나 네. 들어가진 않았고요. 좀 두껍게 맞았죠. 뱅크샷으로 바로, 네, 노리네요. 자, 힘이 문제예요, 뱅크샷 힘. 갈수 있을까요? 가야죠, 나. 가야죠. 아. 아주 약간 두껍게 맞아서 내공에 좀 움직임이 둔화됐죠. 회전만 많이 먹고 지금 활주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. 열심히 돌긴 도는데 네. 이동이 없습니다. 그리고 김임권 선, 아, 조금, 네, 큐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지금 1이닝에 그 살짝 키스난 이후에 상당히 많이 상기된 모습을 네, 보여줬는데. 지금 얼굴도 좀 붉어졌는데요. 지금 일단 팀 세트 스코어가 1대1이 됐고 두 선수 모두 약간 흥분한 상태에서 3세트를 치르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3세트 상당히 흥미로워지는데요. 네, 자, 심호흡해야죠. 옆돌리기. 네. 득점, 첫 득점. 이제 올리는 카시도 코스타스.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의 당구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뭐 정교함이죠. 그 누구보다도 치밀한 설계를 하고 그 힘이 이렇게 뭐 이렇게 대충 세게 쳐서 맞추는 공이 거의 보이질 않죠. 네. 정확하게 자신의 그 당구의 길을, 그 길을 추구합니다. 대단하네요. 네, 좋습니다. 연속 득점 챙깁니다. 근데 공이 득점돼서 5점, 6점 나올 때는 완벽 그 자체거든요. 지금도, 네, 상당히 열정적으로 지금 세트에 임하는데요. 네. 옆돌리기. 다음 공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, 와, 이걸 좀 무리한 포지션 플레이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, 네. 다음 공을 너무 생각했나요? 지금 너무 이제 포지션 플레이를 너무 어렵게 좀 시도한 게 아닌가. 좀 두껍게 치면서도 다음 공을, 지금은 약간 뒤쪽에 뭔가 좀 신경이 거슬리는 게 있었거든요. 오.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, 하여튼 그,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의 당구는 아주 그 예민한 상태에서 네. 완벽함이 나오기 때문에. 그리고 김인권 선수가 뱅크샷으로 바로 동점 만들어내고요. 자신의 어떤 그 장점이자 또 그게 곧 단점이 되는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의 그 스타일이죠. 그렇죠. 여기서 이거 두께 제대로 맞아줬네요. 네. 하지만 이 섬세함과 예민함은 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렇죠. 가치 가는 건가요? 네. 김임권 선수가 공격 이어가고 있습니다. 파란 공 두께 처리 잘 돼야죠. 네, 옆돌리기. 확실한 두께가 필요합니다.
나한테 내공이 많이 짧아졌는데. 자, 될까요? 아, 네. 키스 빼는데 좀 집중력을 많이 쓴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두껍게 맞으면 지금 너무 길 수도 있어서 뭔가를 좀 뺀 것 같은데 지금 정작 백스핀이 아 지금 약간 흔들립니다. 아하. 쿠션을 충분하게 맞추지 못했고요. 네. 당점에 지금 높이가 더 낮아야지 가장 코너 깊은 곳 근처에서 원쿠션이 맞아야지 지금 각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출발한 공이죠. 네. 자, 마인드 컨트롤이 조금 필요합니다. 김임권 선수는 옆돌리기로. 네, 어쨌거나 뭐 김임권 선수에게 지금 기회입니다. 파란 공이 좀 길을 아, 막아서는 안 네. 되는데. 딱 만났고요. 네, 김임권 선수 좀 아쉬운 샷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. 두 선수 아직까지도 네. 좀 상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가시토 코스타스 네, 득점 만들어냅니다. 아주 좋은 공을 만들어냈죠? 네. 지금은 걸어서 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이죠. 파란 공은 거의 뭐 빅볼로 볼 수 있고요. 자, 시간 크게 쓰지 않고 바로 다음 공격 이어가는데요. 다시 한번 노란 공은 포지션 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네, 득점도 만들어냈고요. 네, 이런 득점 정말 멋집니다. 잠시 흔들리다가 다시 카시도 코스터스 선수만의 이 침착함과 섬세함 몰입이 됐습니다. 다음 공격 바로 이어갔는데 뒤돌리기 네. 플레이도 아주 빨라졌고요. 응원 선수 뭐 웃고 있는 걸까요? 뭐 득점이 됐고 네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의 플레이가 좋아서 네. 저러지 않을까요? 뭔가 친구의 웃긴 점을 발견한 듯한 네. 웃음을 보였는데요. 이번에는 뒤돌리기 키스 처리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될 배치죠. 지금 정도 각도면 와 오, 이걸 멋집니다. 와 아. 저를 키스 빼는 게 어렵다는데 이렇게 얇게 쳐서 네. 그 파란 공의 그 뒷공간을 지금 파고들었죠. 네. 또 스피드를 쓰다 보니까 그 두께로 느리게 나갔으면 길게 빠지거든요. 그래서 그걸 스피드로 좀 짧게 만들었는데 역효과가 났습니다. 네, 키스는 네 여기서 아, 이렇게 뒤로 뺀 건 맞아요. 멋지게 빠졌는데 득점 마지막에 아쉽습니다.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도 발을 좀 쓰는데요. 네. 승부에 깊이 심취하다 보면 막 몸이 공을 쫓아다니게 돼 있죠. 그렇죠. 되돌리기를 노리는 것 같은데. 아, 잘 들었습니다. 득점의 완성도가 높습니다. 다음 공이 좀 어떻게 섰을까요? 네. 최적의 코스를 지금 잘 찾아냈고 거기에 딱 알맞는 구사가 됐습니다. 네. 좀 바로 챙겼고 다음 공은 투뱅크로 가야죠 지금. 자, 투뱅크. 장단 파란 공의 측면을 맞춘 이후에 단쿠션에 한번 더 맞아야죠. 속도 약간 쓸 필요 있죠. 네, 바로 가져가고요. 네. 이제는 한 점 차. 공이 너무 두껍게 맞으면 정말 많이 끌려서 쓰리쿠션이 되고도 뭐 멈추거나 뒤로 끌리는 수도 있어요. 네. 자, 공이 일렬로 서 있는데
양궁을 먼저 보고요. 앞돌리기로. 네, 키스는 잘 빼내줬죠? 네, 행궁. 네, 좋습니다. 점. 이제는 동점입니다. 6대 6. 국내에서 그래도 이 3세트에 김인곤 선수를 두 번 연속 지금 출전시키잖아요. 그렇죠. 그만큼 뭐 김인곤 선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팀리그 경기에서 유일하게 15점 경기인 남자 단식 3세트. 네, 그런 공차를 잘 됐고요. 득점까지 잘 만들어냅니다. 역시 이제 김인곤 선수가 초반에 조금 잘 플레이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제 안정감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. 네. 장타 보여주고 있고요. 아, 눈빛 예리하죠. 뒤돌리기. 네, 컨트롤 잘 됐습니다. 네, 정확합니다. 4점 몰아칩니다. 점수는 8대 6. 네,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길로 연결이 되네요. 공들이 계속해서 예쁘게 잘 서고 있네요. 네. 지금 그만큼 해법이 좋았기 때문에 다음 상황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렇게 봐도 무리 없죠. 네. 파란 건 왼쪽으로 가는 게 좀 무난해 보이는데 좀 빠르게 가겠다. 네. 뱅크샷 놀이네요. 더 빠른 길을 택했는데 네, 일단 근처로 갔어요. 득점이 돼야죠. 네, 좋습니다. 뱅크샷 빠른 네. 길, 지름길을 뚫었습니다. 10점의 고지를 먼저 밟고요. 빠르게 샷을 하면서 노란 공 진로를 예측한 그대로 지금 보낸 거죠. 네. 이럴 때 저 뒤 사이로 뭐 틈으로 빠져나가는 건 그거를 뭐 실력과 무관한 상황으로 봐도 됩니다. 이건 치고도 조금 가슴이 쫄리는 상황이었는데요. 네. 만들어냈고 이번에는 뒤돌리기 테이블 크게 돌아갑니다. 네, 흰공 좋은 자리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? 네, 흰공은 잘 보냈고 파란 공까지도 잘 가네요. 와, 여기서 키스가 하나 주면서 다음 공이 네, 기가 막히게 또 이어집니다. 자, 9점을 몰아치고 있는 김인권 선수. 여기서 흰 공을 좀 두껍게 치는 게 여기서 기술이죠. 그러면서 장쿠션의 좀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게 지금 가장 다음 상황이 좋을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키스가 한번 더 나줬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서 뭐 다음 공이 뭐 아주 안성맞춤이 됐습니다. 자, 또 뒤돌리기인데요. 빠질 틈이 보이질 않죠. 네, 완벽하게 가져갑니다. 10점. 10점을 올리면서 12대 6. 김인곤 선수의 뭐 플레이가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고 있어요. 네, 히어로즈의 쌈딱을 맡고 있는 김인곤 선수가 네. 지금 쌈딱의 기질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고요. 3세트에는 에이스가 나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3세트를 가져가면 티에시안프 프라닭은 남은 세트들을 좀 더 좀 편안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. 자, 승점까지 석점을 남겨두고 있는데 많은 점수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정신적으로도 좀 침착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한 10점 정도 치면은 약간 그 숨이 가빠지거든요. 네. 또 점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, 마음이 급해질 수 있는데 그렇죠. 지금은 뭐 숨을 고르느라 타임아웃 부른 건 괜찮아요. 근데 옆돌리기는 뭐 이거 피할 수 없는 길이죠. 아, 네. 오차 없었고요. 점수는 13대 6. 이렇게 점수를 많이 올리니까 더 안심이 된다기보다는 저는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니큐를 들고 있는 김인곤 선수도 이 긴장이 많이 될 거예요. 네.
아, 대회전을 지금 예리한 키스 타이밍을 노리는 것 같아요. 어우, 빼냈죠. 어, 네. 정말 빠른데 파란 공 지나가고요. 정말 뭐 대단한 날카로움입니다, 이거는. 네, 지금 막을 수가 없습니다. 세트포인트. 여기서 이 키스가 빠지는 간격 한번 보십시오. 무회전으로 이것도 키스 딱 빼내면서 지금 무회전이 아니면 이 공이 이렇게 길게 안 가거든요. 네, 아, 정말 예술입니다. 네. 자, 6대 2에서 시작한 점수는 14대 6이 됐고 뒤돌리기로 마지막 한 점 시도하는데요. 빠질 데가 없습니다. 아, 네, 좋아 보이는데 네. 자, 뒤로 와, 완벽합니다. 13점. 13점을 몰아치면서 세트를 가져가는 김인권 선수입니다. 뭐, 김인권 선수의 그 플레이, 스타일, 그리고 뭐 모든 장점들을 한 이닝에 다 볼 수 있었던 네, 그런 장면이었죠. 네.